오늘 오빠랑 딸기랑 뮤지컬 보러 갔다가 그러고 아니 아니 딸기를 뮤지컬 못 보지. 딸기랑 애견 카페 갔다가 오빠가 뮤지컬 예약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남자친구랑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준비할 겸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겸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이세요? 포진이 엄청 크게 났어요. 제가 요즘 면역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면역이 확 떨어졌네. 약을 좀 발라줄 건데 아 따가워. 제가 자꾸 잡아뜯어가지고 저처럼 입술 포진 자주 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약인데 이거 유고 리보 필모겔이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약국이나 이런 데서 잘안 팔고 옛날에 올리브영에 팔았는데 올리브영에서 없어졌어요. 올리브영 다시 출시해줬으면 좋겠는 약. 그래서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매를 하면 이렇게 스파츌러도 같이 와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생각보다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은 보호 필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진 났을 때마다 항상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걸이를 하려 했는데 저 목걸이 그 아몬즈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너무 하기 어려워서 좀 이따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한테 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말려주고 일단 피부 화장부터 해줄 건데 이거 제가 쿠팡에서 에스쁘아 에어퍼프 구매했거든요. 8개짜리? 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뽀빠 파운데이션으로 오늘 빠르게 피부 화장을 해줄 예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맨날 준비가 늦어서 남자친구가 맨날 기다리기 때문에 빠르게 화장을 해줄까 합니다. 이렇게 얇게 펴발라주고 그냥 1차적으로 쓱쓱 해줄게요. 그리고 이런 쎄 에어퍼프는 사실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을 좀 먹여주는 게 조금 더잘 발려요. 그래서 2차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먹여서 다시 한번 커버를 해줄 거예요. 남자친구가 뮤지컬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 내한 공연이 떴길래 그걸 예매를 해놨어요.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남자친구랑 뮤지컬 데이트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뮤지컬 가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렴하지 않단 말이에요. 전에 남자친구들은 제가 아, 우리 뮤지컬 보러 가자 이러면은 사실 그런데 돈쓸 바에 자기 옷을 사겠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나쁜 놈들 많이 만났어. 먼저 저한테 뮤지컬 좋아한다면서 먼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런 취미생활? 이런 게잘 맞는 것 같아서 막 뉴에이지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도 좋아한다고 하고 그런 게 진짜 잘 맞아요. 서로의 그런 문화생활 같은 게 진짜 잘 맞아요. 피부 화장 끝! 빨리 끝냈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여기 포진 그렇게 티안 나지 않아요? 요즘 투명 렌즈를 잘 끼거든요. 그냥 뭔가 나이가 드니까 진짜 너무 티나는 서클 렌즈가 뭔가 저한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자연스러운 화장과 그런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화장 같은 거할 때, 꾸밀 때도. 화장 빠르게 해줄 거예요. 오랜만에 마르시크 이 눈썹으로 눈썹을 그려줄까 합니다. 저는 눈썹 앞머리가 지나면 좀 촌스러워 보인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눈썹 끝에서부터 좀 모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세탁기 돌리고 있어. 세탁기 소리가 너무 큰가? 눈썹은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제가 아까 계속 거울로 쓰고 있었던 이거는 라카에서 요번에 미들톤 컬렉터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어요.
Hey, anybody want to join? 파랑색 뚜껑은 윈디 컬러. 그리고 이 약간 코랄빛 컬러는 베이지빛이라 해야 될까요? 코랄빛? 이거는 써니 컬러예요. 그래서 윈디 컬러 보면은 약간 겨울 쿨톤에 맞는 컬러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쿨톤 분들이 쓰기 예쁜 컬러 같아. 이렇게. 오!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걸로 화장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윈디보다는 써니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써니 컬러로 화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 컬러. 좀 베이지? 아이보리 컬러로 눈에 음영을 좀 깔아줄 거예요. 음영이라기보다 베이스? 베이스를 깔아줄 겁니다. 그냥 유분기도 없앨 겸 얘가 프라이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라카 이 패키지가 너무 좋은 게 거울이 붙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요, 화장할 때. 눈 아래쪽에 유분기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에 그다음 이 컬러, 베이지 컬러로 다시 한번 눈두덩이에 1차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아, 근데 세탁기 소리 너무 크죠? 세탁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세탁기 돌리고 있다는 걸.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기 좋은 팔레트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이런 컬러가 있어요. 코랄 컬러? 두 번째 음영을 이렇게 좀 컬러를 입혀준다고 해야 되겠죠? 컬러를 좀 입혀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약간 브라운 톤 컬러가 있어요. 이걸로 눈 뒤에 음영을 잡아줄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화장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저 요즘에 되게 자연스러운 화장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로 여기까지 끝낼 거예요. 되게 맑은 음영이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러운 눈화장을 하기 진짜 좋은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이런 밋밋한 얼굴에 음영을 좀 줘야지 그래도 덜 밋밋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이라인 하기 전에 마스카라부터 해줄게요. 이거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마스카라인데 오히려 좀 다른 데 힘을 안 주고 이 속눈썹에 좀 힘을 주는 거죠. 저 그리고 요즘에 속눈썹 펌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뷰러를 안 해도 돼서. 아, 이거 세븐잉스 마스카라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최고. 그리고 오늘 라카 섀도우로 화장을 한 만큼 라카 블러셔랑 라카 립으로 좀 화장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블리크 컬러예요. 오늘 화장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발라주려고 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발라줄 거예요. 그냥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이것도 워낙 맑게 올라오는 그런 거여서 블러셔여서. 립은 워터리 시어 립스틱 레너드 컬러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코드 아이라인으로 라인을 그려줄게요. 끝에 라인만 좀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고요. 제가 빨리 나가봐야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르지엘라 향수예요.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라는. 이것도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막 남자친구랑 사줬다 한 거 남자친구랑 대놓고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랑은 해야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친구 거 사면서 제 것도 선물로 줬는데 이게 약간 방금 막 샤워하고 나온 듯한 그런 향이 나요. 비누향? 이것도 이제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 너무 좋아요. 그냥 비누향? 진짜 막 섬유유연제 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요. 이제 브이로그 보러 가실까요?
사진 좀 보내줄까? 자, 이 표정이요? 엄청 많아. 아, 그렇게 섞는 거야? 진짜 치즈 녹아내니까 맛있겠다. 이게 2만 비싸긴 하지. 그니까 이게 2만이잖아. 부대찌개 오랜만. 그니까 자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통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감사합니다.